자, 그러면은 일단은 입학 원서는 끝났다. 입학 원서 체크. 그 다음에 오케이 체크 체크. 자, 다음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한 거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자기 밑에 반드시 재국민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있는지 꼭 확인할 거. 그래서 바깥에 카운터에 호치키스 가져와봐. 녹화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혹시나 문제되는 거는 다시 피드백 보면은 뭐가 빠졌는지 확인되고, 연대할 때는 오히려 훨씬 편해. 연대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줘. 알아서들 접수해. 오케이. 그래서 1, 2, 3, 4번 수험표 확인했으면은 그 기준으로 호치키스를 찍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예, 덮은 다음에 반대로 아까 부분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류가 들어가는 거야. 맨 처음에 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들어가는 이 순서대로 할 거야. 오늘은 다 내가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학생 끝났고 다음 학생. 학생. 두 장이야 한글은. 근데 좀 지원 동기 이 부분 거는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출해버리면은 수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넣어주는 거야. 임시로. 다시 출력할 거야. 그래서 학생 것도 그 다음에 입학원서에 이어서 두 번째 서류.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체크는 해주겠는데, 이게 완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야. 반드시 수정본 다시 인쇄해서 넣어줄 것. 다음 임태랑 학생. 임태랑 학생. 오케이. 둘, 삼, 사.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소서 쓰느라고. 그렇게 해서 역시 입학원서 다음에다가 자기소개서 완결본이지 이거는? 응? Complete form이지? 그런 거야. 오케이. Complete form이야. 너 지난번 거 했어. 그 정도 했으면 많이 썼어. 네. 고생 많이 했어.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호지 학생 아까 자기소개서 체크해줘야죠. 하고 다음 종합기록표. 종합기록표 마지막 점검이야. 종합기록표는 이렇게 생겼어. 입력했었을 때 하고 위에 모집단위 컴퓨터학과 수험번호 성명 꼭 확인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 학생이 이거 사인이 없잖아. 그지? 사인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사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종합기록표를 그 다음번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종합기록표에 이렇게 체크. 다음. 정규 학생. 네. 여기 한국 학교가 안 넣었던데. 응?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 거 안 넣었는데. 전체 몇 년 나왔어? 11년 연계월 나왔지? 오케이. 관계없어. 어차피 한국 학교는 자격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학원서, 자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기록 넣어주고. 다음. 임태랑 학생. 종합기록표. 사인 빠졌잖아, 사인. 네. 그지? 응. 사인 해줘야 돼. 여기요? 응. 오케이. 좋아. 그래서 세 번째 서류 종합기록표 넣어주고 다음 네 번째 서류가 당연히 이제 뭐다? 외국학교 조사표. 외국학교 조사표 됐죠? 외국학교 조사표 있고 이 부분 거 외국학교 조사표 역시 마찬가지 맨 밑에 사인이 있어야 돼. 아까 뭐처럼 이렇게 그 종합기록표처럼 맨 마지막에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학교 종합기록표에 의해서 외국학교 조사표까지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되는. 원서 들어가잖아, 작가 알아서. 그래서 외국 학교 조사표까지 한 바퀴 90도 회전, 한 바퀴 돌려서 넣어주고. 다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다른 학생 거 들어가면 큰일 나. 학생. 외국 학교 조사표. 사인했어요? 저희 둘 다 앞에 거. 사인 돼 있고. 입학원서? 사인 빠졌네? 네, 저기 성명 저거는 뭐 어떻게 된 이덕이 사인? 성명은 써 있으니까 사인만 하면 네. 돼. 이렇게 사인 해주고요. 자기 소개서는 맨 마지막에 별도로 사인하는 건 없어. 이렇게. 당학생도 자기 소개서 사인해 주세요. 제출. 자기 소개 입학 원서, 그 다음에 종합 기록표, 외국 학교 조사표. 이렇게. 다시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여기. 사인이 빠졌다. 오케이. 넣어주고. 자, 그래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종합기록표, 외국학교 조사표까지 다 됐고, 다음 추천서. 추천서 누구 거서부터 할까? 추천서 너 거 먼저 줘봐. 추천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직인이 찍힌 건가? 네, 위에 찍힌. 팔에서 파란 걸로 찍으니까 안 보이네. 네. 그지? 사인도 제대로 된 거고, 네. 봉인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가만 있어 보자. 보는 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건데, 여기가 누구야? 저기죠. 그 해당 학교죠. 원래 중국은 여기가 받는 사람이고, 여기가 보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받는가 봐. 여기가 보내는 사람이고 여기가 받는 사람인가 봐. 어쨌든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걸 하나 해주면 좋겠어. 그 추천서라고 전출지를. 그래서 조금 이따가 포스트잇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제 봉인을 안 해오면 안 돼. 사실은 봉인을 해왔어야 돼. 내용적인 거는 본인이 수정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잘 작성돼 있네. 네, 사인 되어 있고. 오케이. Strongly recommend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사실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나 누구도 사실 볼 수 없어야 돼. 양식으로 하나 쓴 거를 뒤에 붙였어요. 그냥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리고 그냥 여기 문제 이 질문들 거기는 전부 다 그냥 C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붙입니다. 네. 10년 되면은 추천서가 옵션이야. 필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특례는 recommendation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12년 특례는 그리고 이번에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추천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대신에 이게 추천서인지 모르니까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그걸 좀 작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이제 포스트잇을 가지고서 거기 편한 자리에다가 커피 빼내기 쉬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천서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 넣고 안 꼬르지. 약간 접어도 돼, 사실은. 나중에 딱 펼쳤을 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서류. 돌려서 맨 위로 나오도록. 항상 순서가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없어. 그래가지고 괜찮다. 다음. 테크라이거 추천서.
아, 교장 선생님 핸드라이팅이 아주 아주 좀 아주 독특하네 보니까.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너도 봉 봉인 해서 가져왔어야 돼. 한계가 달라서 이게 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evaluation 그룹이 entire 12th grade, entire track, entire okay, entire classmate or others. 이 추천하는 선생님이 wrong way. Yeah, how many years? Just 2 years. Yeah. Okay. 2 years. So evaluation group is what? The recommendation letter must be written in either Korean or English. The recommendation letter to check the proper items to evaluate the capacity of applicants is compared with the in some cohort. 전체 이 선생님이 너를 이게 뭐냐 evaluation group이야. 이 evaluation group 뭐냐면 꼭 이 선생님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할 거 아니야 너를. 그때 얼마나 너를 선생님들이 관찰을 했어? How many years? Yeah, have they evaluated you for the semester years? 아, 네. 이거는 업계 비교 전체 뭐 학주면은 12학년 전 12학년 전체 그, entire 12th grade에 대해서 이 recommender가 다 알고서 recommendation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아니면 others에서 only 3 years? 어떻게 해야 돼? 타수 나고요. 사실. 国际部的主任，他不是教我的。对，那这样的话就 entire 12th grade 这样吗？12年이야？嗯。 오케이. 그래서 recommendation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많이 달았다. 네. It's a little bit, well, with a way. 중국에서 제 황금을 다 당하고 온 그런 느낌. 왜 궁금해? 从 중국에서 발생한 나些 事情. 我怕面试有不容易坚持 뭐야 여기도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왔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okay? yeah, this is yeah for what 역시 추천서 그래서 so this is a recommendation letter what is Koreans call what 추천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next 임태랑 오케이 그쵸. 됐고. 다음, next. 이 학생 거 안 했네. 이 학생 거, recommendation. 그 다음 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네.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거 뭐야. 카운슬러 레퍼런스. 아이고, 운영 공증. 그렇지. 이게 코리아 연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추천서가 니네처럼 막 이렇게 오픈돼서 오면 안 돼, 원래는. 원칙은 그래, 원칙은. 이 학생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딱 봉인해서 사인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코리아 유니버시티인데, 이거는 붙여있는 게 안 좋아. 왜냐면은 이제 다른 대학도 넣었다고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떼줘야 돼. 서울 내셔널 연세 유니버시티 and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야 돼. 깔끔하잖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카운슬러 레퍼런스 따로 이렇게 또 받아온 거야. 근데 연대랑 카운슬러가 하나니까 이제 좀 뭐 서울대는 이제 다음 학기 넣으면 또 되니까 이제 또 들어올 때 이제 6월 달에 또 넣으면 돼.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코리아 유니버시티 요거 떼주고 줄지 떼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우리가 자체 겸줄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추천서 오케이 그래서 이 네 번째. 서류 추천서 고려됐고 추천서 그러면은 추천서까지 됐고 추천서 됐고
다음 제출 서류 목록표 줘봐. 서류과 먼저. 이게 이제 작성을 해야 돼. 제출 서류 목록표를 보면은 너 것도 줘봐. 자기가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 성적 증명서. 너는 재학 증명서도 있고. 제 졸업이 포함돼. 졸업이 이제 이쪽. 졸업이 네, 저희는 그냥 중고등학교가 하나여가지고. 하나니까 재학 증명서만 있고, 너는 중학교 졸업 증명서 있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학생 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력조회 동의서 요거 가지고 있지 지금? 어학 입증 서류 왜 없어? 어학 입증 서류. HSK 있을 거 아니야 너. 그지? HSK 있을 거고. 여기... 너도 HSK랑 토픽이랑 있지? HSK 하나 있지? HSK 어디 갔죠? 아 지금 다른 폴더에 있는 거. 있지? 네. 늘 거지? 네. 그 다음에 동일인 증명서. 있어요. 동일인 증명서 너 있고. 너는 동일인 증명서 필요해 안 해?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항상 똑같아? 네. 그럼 너는 관계는 없어. 안 내도 돼. 기타 서류가 있는데. 뭐 이제 다른 추가적인 서류 부분 거? 네. 기타 서류는 해당자는 이 부분 것만 제출해놓고 나머지 거는 실적 서류니까 활동 기록, 활동 증명 서류 목록에다가 넣으면 돼. 이거는 자격별 제출 서류야. 그냥 자격 퀄리피케이션에 따른 제출 서류. 그래서 이걸로 좋게.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올 거야. 그래서 다 넣은 다음에 다시 점검. 먼저 이덕규 학생. 약간 대기. 이덕규 학생. 맞죠? 네, 이덕규. 괜히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물론 다 확인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맨 뒤에 넣어주고 다시 원위치. 다음 임태랑 학생. 여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후재 학생은 제출 서류 목록표를 아직 작성을 안 했어. 왜냐면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할 거니까. 이거는 사인하는 거는 없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제출 서류 목록표 체크. 됐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예,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일단은 이거 구성하기가 힘들잖아. 일단은 양식만 줘. 양식만. 활동 증빙 서류 목록. 오케이. 대기 조금 있다가 작성. 다음. 네.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다음.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됐고. 다음. 그래서 일단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체크하고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체크하고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체크하고 다만